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깊은 사랑을 했어도 결국엔 매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까지 생각을 했고 이 사람만큼은 정말 특별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커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해요. 근데 그분들도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나만 특별했는데 이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을 한 것도 맞고, 상대도 나한테 마음이 깊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연애 속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매정하다는 거는 마음이 확고하고 닫혀 있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본인도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됐고, 아니면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억울해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나한테 남아있다고 해서 떠나간 상대의 마음을 매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별을 당하는 과정에서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매정해? 우리 정말 사랑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대에게 매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더 부족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앞서 했던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린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매정하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계기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이 떠나고 매정해진 게 상대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 상대에게 매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좋은 대학에 간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보니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안 해서 성적도 안 좋게 받아서 취직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놓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길 들어왔는데, 나 그때 정말 공부 잘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잘한 것만 기억을 하고 그동안 내가 논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과 나눴던 그런 불꽃 튀는 사랑, 특별했던 순간들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카톡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잘 만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매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죠. 근데 상대방은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갑자기라는 건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때 갑자기 드는 생각들도 사실은 다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들이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평소에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해왔거나 나름대로 참고 노력을 하고 있다가 결국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참으면서 노력을 하다가 터진 경우에는 더욱더 매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사실 깊은 사랑을 나누는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중에 얼마 동안 정말 불꽃 튀는 사랑을 했고 특별한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순간들이 굉장히 짧고 적지만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사랑했다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몇 가지 큼지막한 그런 기억들, 좋은 추억들만 머릿속에 남을 뿐, 사실은 1년 중에 잔잔하고 평범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하고 잔잔했던 날들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가 연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상대에게 얼마나 관심을 잘 가졌냐, 상대에게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잘 전달했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관계의 신뢰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동안 상대에게 이러한 믿음을 많이 못 줬더라면, 아무리 불꽃 튀는 깊은 사랑을 했다라고 해도, 나에게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상대는 더 확신을 하면서 매정하게 돌아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